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새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지역사회는 법인 분할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도 시작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목번호 00950 주식의 이름이 현대중공업에서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함께 회사 이름을 바꾼 한국조선해양의 이름으로 변경 상장된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따라 회사 분할의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선언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수를 위한 거제 옥포조선소 현장 실사는 두 차례나 무산됐고 시장이 인수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거제 지역사회의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내일로 끝나는 실사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산에서는 주주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은 내일까지 주주총회 무효 소송인단을 모집해 오는 17일쯤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입니다. 주식은 없지만 소송 비용을 대겠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뭐 좋으니 안 좋으니 힘드니 막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 잃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서명하면은 도움 된다 하니까. 현대중공업 노조는 모두가 반대하는 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내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행진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